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한주수산이라는 좌대를 왔어요. 10월 5일 토요일인데 아들냄이랑 같이 왔습니다. 일단은 아들이랑 책임부터 하고 아들 거부터 할까? 그러면? 자, 아들 아빠가 기본적인 것만 알려줄게. 아, 그 끼우라고? 아니야. 아들이 할 수 있어? 저는 해본 적이 있긴 한데 잘은 못해. 그래, 그럼 아빠가 그냥 할게. 움직여 하고 싶진 않은데. 초등학교 5학년이 무슨 뭐 걸림돌 안 되겠다 그 소리야? 안 잡는다. 야, 왜 아침부터 협박질이야, 엄마. 올해 접으셨다. 쭈꾸미 접으셨어. 다운샷에 8자매드 이걸 좀 응용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만들어서 왔는데 양쪽 구슬에 8자매드로 해서 핀돌이 하나, 10호 핀돌이 하나, 그리고 대략 제 깜냥이는 12cm 정도. 오늘 13물이고 지금 만조니까 10호를 하나 끼워줘 볼게요. 고추장, 그냥 민자, 민무늬 고추장. 갑오징어 육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쭉쭉 당기거나 내가 위로 살짝 들어봤을 때 묵직하거나. 쭈꾸미 육질? 쭈꾸미 똑같아. 쭈꾸미도 올라탔다가 도망가려고 했는데 바늘에 걸렸어. 그러면 도망가려고 헤엄치면서 쭉쭉 당겨. 이건 알지? 이게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는 게 썸이야. 썸, 썸바. 그래서 누르면 이 실타래가 계속 돌아가지? 내려가겠지? 자, 다시 한번 보여줄게. 썸바를 누르면 실타래가 싹 돌아가다가 멈출 때가 그때 딱 바닥에 닿는 거. 그렇지. 쿵 하고 이렇게 실타래가 안 들어갈 때가 있어. 이때가 바닥이야. 바닥이고 이 바닥에서 콕 찍고 한 10cm 요 정도만 되는 거야. 처음에 한 요 정도 이렇게 해도 돼. 하고 바닥에서 콩콩 하는 거야. 콩, 콩, 콩. 바닥에서 조금 무겁거나 뭐 이런 것만 느끼면 돼. 어? 입질은? 입질은 없어. 무게감만으로 콩콩 잡으셨다. 저렇게 휘어져. 좀 묵직하고. 잡으셨다. 쭈꾸미. 아니, 자갈밭이야. 응? 그렇게 허챔질 많이 해보고 많이 해봐. 이 녀석은 하나 정발을 했습니다. 한학사 대회에서 얻은 상품권, 그걸로 릴을 하나 정말 했어. 어플로 웨어 기어비는 6.6:1인데 드래그미 없어요. 그리고 핸들은 얘는 더블 핸들로 되어 있는데 튜닝을 했습니다. 배터리 주셨는지? 금방 나오네요. 벌써? 잡을 때 조금만 간 말이야. 아니, 왜 내가 잡을 걸 차장님이 잡으신데? 저도 오늘은 직결을 좀 써보겠습니다. 좌대가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자, 저는 10호. 입질? 챔질이 가장 중요해, 아들. 챔질 했는데. 방금 콩콩했는데 땅 안 박혔었어. 그래? 자세 좋아. 쭈꾸미를 노려볼까? 가보준 색이야? 일단 쭈꾸미부터 잡아봐. 자, 안 떠내려간다. 아, 14호 썼더니 안 떠내려가. 좀 흘러가야지 뭘. 자, 바로 나오죠? 자, 환수했습니다. 오오오, 죄송합니다. 오, 맞았어? 진짜 염색하는 거야. 아가, 이거 애기 저기 어딨어? 고기 어망 어딨어? 아, 괜찮아요. 안타깝다. 아, 예, 예. 물 끼우고 있어. 아, 괜찮아. 이거 잘 쳤으니까 이거 한 마리 드릴게요. 아니에요. 빨리 챙겨주셨는데. 알겠어, 알겠어. 감사합니다. 예. 자, 카메라 스위치 안 눌렀는데 가비가 한 마리 나왔어요. 사장님 히트. 여기 꼬이다리네. 사장님 잡으셨어. 휘었는데? 느낌이 어땠어? 그냥 묵직해. 예. 끌고 가는 것도 없어. 아빠 무슨 미끼로 잡은 거야? 파란색이고 바닥에서 좀 많이 띄워야 돼. 피스 아들 아빠처럼 반발짝. 아, 배 들어오면 피하면 되지. 아니, 꼭 하여튼 말 안 듣는 진짜. 이건 쭈꾸미다. 쭈꾸미라니까? 기다려봐. 자, 쭈꾸미 한 마리 나오네요. 아, 야, 너 아빠 백력신났어.
반 쭈꾸미 같아. 작다. 아이고. 귀여워. 아 이거 베이트릴이야 참 던지기 무시기하다. 나 옆에서 내림낚시. 내림낚시 하세요. 우리 아들 추가 너무 무거워. 그럼 어떻게? 좀 가볍게. 엄마한테 가볍게. 아니 어떻게 잡아요? 조류 있으니까 그냥 둥둥 떠내려가기 조금 가벼운 거 쓰셔가지고. 아 오히려 가벼운 거 써서. 예예. 예. 아. 계속 쭈꾸미네요. 쭈꾸미는 잘 나온다. 오 갑이다. 자, 갑인데. 자 이거 방생 사이즈인데 사는 거 봐서 살려주겠습니다. 자 갑이 두 마리, 쭈꾸미 두 마리. 아 이건 봐 늦걸립니다. 예, 애기 뜯기게 생겼네. 이거 원줄이 얇아서 터져. 아 터졌어. 어떻게 던지는 거야? 아무튼 기술을 가르쳐줘. 이건 베이트릴은 던지는 게 조금 힘들어. 아까는 기술이 어떠셔? 야, 밑걸림 걸렸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 누르고 이걸 딱 해서 던지고 가면. 그렇지. 근데 이렇게 끝까지 하고 내가 오른손잡이잖아. 아들 이리 와, 어디가? 아빠 던질 때 거분? 가까이서 봐야지. 선발을 손가락으로 누른 채로 스프를 잡는 거야, 이 실타래. 실타를 잡고 우리 아들 던지는 거는 잘 알지. 이게 공중으로 붕 날아가서 성태가 볼 때 공중으로 붕 날아가서 떨어질 때쯤부터 엄지손가락을 살짝 대주는 거야. 그냥 살살 던져 아들. 살살 던지면 돼. 알았지? 이렇게 살살. 아빠는 계속 엄지손가락 대고 있어. 나도 그럼 계속 엄지손가락 대고 있을까? 나도 갑오징어의 느낌을 알고 싶단 말이오. 아니야 아니야 끝까지 감지마. 캐스팅하기 힘드니까. 갑이 두 마리, 쭈꾸미 두 마리. 그리고 이 선상 생각하다가 백러시가 난데? 웬만하면 던지지 말자. 야 이거 어떻게 풀어. 나도 아빠처럼 잘 잡고 싶다고. 욕심에 또 잔뜩 던졌구만. 아들 백러시가 났다. 웬만큼 풀 수 있는 방법이.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게. 던지지 마 아들은. 이건 이 릴을 못 써. 이건 우리 아들 낚시 못하겠다. 이거 낚시 못해. 릴 하나 더 있어? 근데 릴 하나 더 있어서 성태 캐스팅 할까봐 안 되겠어. 캐스팅 안 할 거지. 응. 야 이건 아빠가 성태가 낚시하려는 걸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들 나이가 안 해본 거를 막 해보고 싶은 그런 나이가 맞아. 그런데 배우지 않고 해보면 이런 참사가 나는 거야. 하는 거 보니까 좀 쉽게 보여서 나도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보다 더 심한 낚시를 못하는 상황까지도 생길 수가 있어. 이제 큰 거 하나 배웠지? 상태도 받아. 여기선 많은 줄이 필요 없으니까 일단은 막 끊고 최대한 풀르고 맨 나중에 한 가닥에 잡히면 그걸로 계속 풀러야 돼. 낚시도 배워야 될 게 진짜 많아. 아들 그냥 던지는 게 끝이. 자 됐다. 우리 애들 오늘 큰 거 배웠겠네? 당겨 당기세요. 아빠 아니야. 낚시 줄은 매듭을 지으려면 확실하게 매듭을 짓든가 함부로 연결하는 게 아니야. 아들 이제 엄마랑 채비해봐. 우리 아들 집중력이 되게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아빠 하는 거 지켜봤으니까 분명히 할 줄 알 거야. 백에서 쪽으로 가볼게. 이리 와 아들. 왜 없어? 여기서 안 해봤잖아. 아니 여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갑오징어 소음 이런 거 별로 상관없어 쭈꾸미도. 그리고 우리 아들은 뭐라도 잡아보려면 더 내려야 돼. 더 내려야 돼 이거?
어, 채비를, 아니? 채비. 바늘의 높이. 추에서 위로 한 10cm만 띄워도 쭈꾸미보다는 갑오징어가 물긴 하는데, 그러면 갑오징어보다 마리수가 더 많은 쭈꾸미가 안 잡혀. 바닥으로 더 내려야 돼. 해주실 거죠? 야, 어릴 땐 살인미소였는데, 지금은 능글미소다, 저거. 와, 아까 물 잘 가더니 지금 물 안 간다. 릴링해, 릴링해. 계속 릴링해. 계속 그대로 좋아, 그대로 좋아. 우와! 우와. 대박! 자기가 두려박쳐 좋아. 야, 너 좌대선 우럭을 네 개를 잡냐? 아까 그 방금 사이즈 아니지? 아니요. 27 정도는 되겠다. 어, 손만 되게 좋았겠다. 아니, 되게 커. 아빠가 저거 지달 하면. 밑에 사람 있죠? 이 집만 지켜주면 돼. 아니, 아빠 선상 나가면 우럭이 가끔 애기에 잘 잡혀. 근데 흔한 일은 아니야. 그렇지 않은 일을 내가 했는데. 안 넣어놓으면 산소 부족으로 죽어. 근데 우럭이랑 같이 넣어놓는 건 참 안 좋은 건데. 아, 저기 밑걸림 있는데. 아. 자, 갑이다. 아, 왔다, 크다. 자, 어? 우리 아들? 원래 갑오징어 낚시는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는 거야. 먹물 쏠려고. 아빠 나 한 번만 잡아봐도 돼? 야, 갑오징어 앵무새 이빨이라 잡으면 물려. 그래? 응. 자, 마리수로는 3마리째. 아, 이런. 야, 여기 밑걸림 때문에 안 되겠다. 왜 이렇게 좋아해? 우럭 한 마리 잡았다고 막 텐션 업되는 거야? 야, 우럭은 생미끼로 잡는 거지만. 쭈꾸미다. 쭈꾸미 아들, 릴링 좋아. 어우, 아들 감 좋아. 아이고, 큰일 났네. 야, 이거 엄마 오면 비웃을 텐데. 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조심, 조심. 어, 요 번만 놓아줄게. 잘 집어넣어. 있지? 아들, 미세한 차이가 있지? 살짝 큰 거? 살짝? 살짝. 아니, 아들이 그 감을 느낀 거야. 엄마, 쭈꾸미도 빨판 있어. 저 선착장에서도 오케이 많이 하시는구나. 와, 선수시네. 아들이랑 자연산 누룩 잡으러 가도 되겠잖아? 니가 안 사세요. 여기 뭔가 미끼 꺼내놨어. 좌대에서 먹는 쭈꾸미 라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빠, 아빠랑 같이 앉아서 할까? 근데 이거 그냥 땅바닥 찍고 이거 들고 있으면 돼? 들었다 놨다 해봐야지. 스피닝 때를 왜 안 가져왔을까, 아빠는? 그치? 스피닝. 스피닝? 어. 그치. 그럼 나도 원거리 캐스팅 할 수 있었는데. 아빠도. 왜 그랬을까? 잡았어. 저기 있다. 갑이. 갑이? 작어. 아이고, 씨. 작다. 나 아빠 자리, 아빠 자리 해야지.
저기까지 던져야 되는데 어떻게 던지려고. 여기까지? 응. 어. 아들 베이트릴이 되게 어려워. 이건 정말 여러 번 던져봐야 돼. 자, 가지고 있어. 가라앉고 앞으로 살짝씩 끌고 와봐. 아 이런 씨. 에이. 또 뜯겼어. 오늘 애기 그냥 신나게 뜯긴 날이다 진짜. 던지나 말하다. 저 약간 미세하게 보이는 게 저 조류야? 아니야, 조류는 바닷물 흐름을 조류라고 하는 거야. 저쪽으로 갑시다. 야마 아빠가 카메라 좀 킬 때까지 저기 해야지. 와, 넌 뭐냐? 끔찍했다. 방산 사이즈지. 아, 아니야, 이거 담을 수 있어. 애기, 그래? 어, 애기보다 크네. 참. 와, 치사한 짜식. 아, 쟤 뭐냐 진짜? 아. 아, 뭐 갑오징어 한 마리, 쭈꾸미 한 마리지. 아, 우럭 하나에 밀리게 생겼네. 아. 자기한테 우럭은 안 나올 거 아니야. 아, 진짜. 싱그럽게 있었는데, 그리고 와서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봐. 자기야, 이것 좀. 띄워줘? 어, 쟤 진짜 낚시꾼 되면 어떡하냐. 이미 낚시꾼은 이 사람아? 어, 엄마. 난 자식이 무슨 또 엄살 부리나 그랬어. 어, 쪼져본 거 아니야? 설마. 좌대가, 저 앞에가. 한주수산인데 이쪽도 한주수산입니다. 여기는 양식하는데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하시면 옮겨주십니다. 자, 한 마리 왔습니다. 갑오징어입니다. 파란색 나오죠? 자, 얼굴에 맛있어. 얼굴에 맞았어. 에이. 하나. 자기야. 어. 갑오징어인가요? 작다? 담을 수 있겠네. 아, 터졌다. 자기야, 나 또 뜯겼어. 이야, 속상하네 진짜. 와. 에이, 스피닝 가져왔으면 날라다녔을 거야. 아, 이거 채비 장난 아니다 진짜. 아들, 그냥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이렇게 툭 던져. 나는 지금 오징어로 쓰고 있어. 아, 우럭? 아빠가 아들 거 쓰고 있는데. 쟤 걸린 거야? 밧줄이다, 저거. 선태야, 어떻게 탈출해봐.
낚싯대가 부러지거나 끈이. 쟤는 낚시는 잘 못했는데 저런 거 잘하더라. 2시 40분 정도 됐는데 쭈꾸미는 라면 끓여 먹어서 그렇고, 우럭은 아들내미가 잡았고, 이거 제일 작은 건 방생해줘야 되겠습니다. 오. 아들내미가 한 마리 잡았고, 제가 큰 거 한 마리 옆에 애기한테 먹물 튀어가지고 한 마리 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 한 마리 방생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잡았네요. 2시 40분인데 4시 5시 정도까지는 하는 것 같으니까 저는 좀 더 잡겠습니다. 세 마리만 더 잡으면 두 자릿수인데 좌대 쳐보라 이거 당체. 아, 스피닝만 대만 갖고 왔으면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이게 끌고 다닐 생각으로 원래 왔었는데 끌고 다니면서는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캐스팅이 저거밖에 안 나와. 아주 그냥 환장하시겠어. 아, 캐스팅이 안 돼. 이게 다야. 좀 멀리도 했다가 가까이까지 끌어오고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캐스팅이 안 돼. 아니, 아, 저쪽으로 갔다 올게. 아빠 또 뛰겠어. 아빠 나 같이 낚시하자. 그래. 아빠 있는 데로 오러 오면 안 돼? 저쪽 저 반대편 거기 아, 있지? 그래서 거기로 많이 잡으시구나. 여기 나 계속 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계속 잡아. 여기 조심. 이렇게 아빠처럼. 바닥 잘 보고. 그렇지. 거기서부터 콩콩 찍고 와. 아싸. 아이고. 작다. 이건 아슬아슬한데? 어, 양식장 주변이고. 뻘밭이라. 좀 나올 것 같은데. 다 했어? 응. 작은 거 한 마리 잡았어. 발바닥 아파서 못 살겠다. 목자장이야. 아이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좌대에서 회는 먹고 가네. 감남이었네 이제. 약간 진한 면. 응. 아들놈이랑 여덟 마리 잡았어요. 여덟 마리. 쭈꾸미는 그래 아들놈이. 우럭 삼자는 조금 안 되는 거 한 27, 28? 쟤
먹겠습니다.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다음엔 스피닝 장비를 좀 갖고 와봐야겠어. 스피닝 가져오면 데이트를 잡고 스피닝 잡고 그냥 둘 다 가져오는 것도 방법이야. 맞잖아. 맞아. 잘 먹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어요. 맛있어? 방금 잡은 오징어랑? 오징어랑? 맛있어. 라면이 좀 불었다. 불었지. 자기는 푼 거 좋아하잖아. 어. 난 야들야들한 거 싫어. 난 야들야들하고 꼬들꼬들한 거 싫어. 회 엄청 많다. 회 제법 많이 나오는데? 그치? 어. 맛있다. 방금 잡은 회 진짜 맛있네. 끊는데 엄청 맛있네. 엄마, 이거 음료수 주세요.